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힐을 신었지만,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목 안정성, 아까보다는 좀덜 흔들리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마르모크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힐을 신고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 뭐 굳이 힐을 신지 않아도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요즘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것 중에 견골, 우리의 정강이뼈를 앞으로 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종아리뼈, 비골을 뒤로 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우리 견골과 비골은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는 힘이 있어야 되죠. 이 힘은 허벅지뼈가, 그 위에는 허벅지뼈가 이렇게 약간의 회전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제가 이제 오른쪽에 고관절을 나타내면 옆에 끼워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근육을 계속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전근이, 왜냐하면 이 허벅지뼈 뒤에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정강이는 계속 앞으로 가고 종아리는 계속 뒤로 가야지 허벅지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휘었고 외회전이 됐지만 정강이 종아리뼈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앞뒤로 갈수 있는 이러한 허벅지와 정강이 종아리의 일단 구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뒤로 가라는 얘기는 정강이를 앞으로 가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이 뒤로 가야 발목이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이 앞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바닥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치가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신발을 벗어놓으면, 특히 이제 힐 같은 거요. 힐 같은 걸 벗어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서, 신발 자체가 밀려서 있는 경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밀려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특히 더 심했고 안장이기도 했는데 밀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이쪽 견골은 종아리뼈보다 조금 높아요. 이 복숭아뼈는. 근데 이 부분이 땅으로 자꾸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이 구조물이 지면에서 발 다음에는 이 구조물이 자꾸 기울어진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이 위쪽에 허벅지도 기울어지고, 또 골반, 그 위에 몸통도 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발목의 안정성은 사실 이 기둥이 똑바로 서 있다라는 얘기고, 이 기둥 덕분에 그 위에까지 똑바로 설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기 때 어떤 자세로 인해서 그냥 이 복사뼈가 들어가고 내려앉는 이런 자세가 될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W 자세로 많이 앉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정강이가 이렇게 회전될 수 있어요. 안쪽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많이 앉는 자세.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일본 여성분들이 일본 만화를 보면 이렇게 안장으로 이렇게 있는 걸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죠. 저는 지금은 만화를 보지 않지만 그때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예의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돼서 운동화를 신고 있던 그러한 애니메이션 속의 학생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좀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다를 신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보폭이 넓은 게 아니고 되게 종종 걸으셨던 것들을 볼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일본 여성분들한테는 이러한 고관절이 내회전되고 견골이 뒤로 밀려서 이런 무릎 쪽에 질병이 많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는 사실 이 부분을 저 뒤쪽으로 이렇게 안장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세를, 뒤에 있는 발이 이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발목 안정성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론은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우리 전에 올렸던 싱크대.
싱크대에서 멀어질 때도 이렇게 정강이를 계속 앞으로 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종아리는 당연히 뒤로 가고 이 부분이 앞뒤로 확장이 되면 이 부분의 시작점인 햄스트링, 좌골이 압축이 되죠. 좌골이 압축이 되면 거기서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고 그 바닥 누른 거로부터 몸통이, 골반과 몸통이 앞뒤로 확장을 하죠. 또 경추까지, 정강이가 앞으로 갈 때 경추까지 뒤로 가면 이 모든 균형적인 걸 아주 빠르게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힐을 신고 발목 안정성 그리고 예쁘게 서 있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힐이 한 20년도 더 된 힐인 것 같아요. 무용단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 힐을 신고 턴도 돌았고 점프도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 힐을 신고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높은 걸 신고 턴을 돌았으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제가 오른쪽보다 지금 힐을 신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종아리의 모습이 20년 전에는 이 종아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는 이 종아리의 모습이 아니었고 이거보다 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아이고 지금은 하려도 잘 안 되네요. 어쩌면 자료 화면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온 자 이렇게 이 저의 종아리가 옆으로 나가서 이렇게 약간의 옷자다리 근육들이 다 옆에 밀려있던 이런 상황이었었죠. 지금은 제 정강이가 앞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옆으로 튀어나온 근육은 사실상 지금은 별로 없는 상태죠. 자, 제가 전에 이렇게 발목에 안정성이 없을 상태에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이 상태에서 춤을 쳤으니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걸 제가 앞에 있는 허벅지로 버티고 춤을 췄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정강이를 그리고 정강이 복사뼈를 앞으로 계속 가는 이 상태. 자, 제가 그 힐을 신고 서 계신 분들 중에 다이애나비 황태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인이 너무 예뻐서. 자, 이거와 이거 뭐 저는 그래도 제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른데 자 이렇게 서 계시면서도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서 계시면 제 옆에 근육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앞뒤로 정강이 앞으로 엄지발가락까지 쭉 미시고 그래서 옆모습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힐을 신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게 아니고 이 엄지발가락까지 계속 미르셔서 이렇게 엄지발가락까지 계속 미르셔서 서 계시면 여러분들이 힐을 신고도 운동을 하시는 격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자, 앞뒤로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머리까지 가셔서 쭉 잡아당기는 이런 포인트를 꼭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힐을 신었지만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자 이렇게 발목이 불안정한 이 친구는 태어날 때 이 부분이 쑥 들어가서 그렇게 태어났고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이 경골, 이 부분에서부터 복숭아뼈 그리고 엄지발가락까지 앞으로 미는 힘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자, 풀어볼까요? 발목 안정성을 가져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힘을 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힘이 들어갈 때 여러분 좌골을 느끼셔야 돼요. 좌골을 느끼고 좌골에서 고관절을 갖고 와서 고관절이 회전돼서 바닥을 누르셔야지 백리가 되지 않으시고 발목 안정성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힐을 신으실 수 있으세요. 자, 옆모습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옆모습을 한번 봤어요. 자, 이렇게 종아리가 옆으로 나가 있고 자, 약간 스웨이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견골이 앞으로 하나도 못 나갔기 때문에 자, 이제 견골은 앞으로 나가서 이 복숭아뼈 엄지발가락까지 앞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종아리는 들어오고 견골은 앞으로 가면 좌골이 압축이 돼요. 자, 좌골이 압축이 되면 이 좌골이 이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중력선 안에 들어가고 이거로부터 골반 몸통까지 앞뒤로 확장해서 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발목 안정성이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발목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자, 이렇게 사소한 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강이는 앞으로 가고 종아리는 뒤로 오는 이 힘들을 여러분들이 힐을 신으시면서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발가락 쪽에 쏠려서 무게중심이 쏠려서 좀 아픈 것도 개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흔들려서 여러분들 발목이 삐거나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